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어떤 집약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,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구하는 것은 외려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다양함의 대비대조의 효과. 여러분들이 아까 먼저 들어보신 바와 같이 배역에 따라서도 음악적인 색채가 좀 선명하게 좀 구분이 되는 성향이 있고, 언더스코어와도 색깔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이 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하모니 조화가 또 서로를 지겹지 않게 하면서 예, 더 재밌는 금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분명히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